둘, 셋.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그래서 맛집도 많은 이 길은 어딜까요?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한림 해안로입니다. 한림하면 유명한 것들이 있죠. 바로 저 자연북도 한림 출신이고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해수욕장과 비양도가 펼쳐진 한림항.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리포터님, 형국 리포터님. 에? 에. 오늘 어떤 길 소개해 주실지 말씀해 주셔야죠. 아, 오늘? 아, 내가 좀 약간 좀 빠져 있었네. 여기가 또 내 고향 한림 아닙니까? 한림 해안로는 서쪽에서 가장 큰 항구인 한림항을 끼고 있는데요. 덕분에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공수할 수 있어 재료 좋고 솜씨 좋은 맛집들이 즐비하답니다. 그러면 또 무엇보다도 내가 또 먹방 좌선생이니까 내가 또 한림의 먹을거리 또 수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내 세상이야! 먹으러 가기 전에 좌선생이 추천하는 한림의 체험 프로그램.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제주도 농수축 유통의 1번지 여기는 한림입니다. 오늘은 이 풍부한 수산 자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먹으러 가기 전에 독특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름하여 대우 낚시 체험. 대우란 여러 개의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연한 용어선으로 자리돔 등의 생선을 잡던 제주의 전통배를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현대식으로 재현한 대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뭘 잡을 수 있나요? 어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물고기. 그리고 걔네를 사냥하는 큰 물고기들도 있고요. 아, 오늘은 제가 사냥을 해야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뭐 문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문어도 잡혀요? 운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잡혀요. 아, 운이 없는 애들. 눈먼 애들이. 눈먼 애들. 오늘 좀 눈먼 애들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뭘 잡아볼까요? 자, 기본 미끼 새우 쓸 거고요. 새우는 꼬리 끝에서부터 해서 정성스레 바늘이 안 보이도록 네, 바늘이 안 보이도록 말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우셨다가 네, 한 번에 내리시는데 요 끝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끝이 흔들리는 때 빠르게 챔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쭉 내리셨다가 낚싯대 끝을 보시고 손에 뭔가 느낌 오면 딱 이렇게 짧게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바로 반응이 오는데요? 네, 내려가자마자. 내려가자마자 타닥타닥 하는데? 3초 안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특방어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방어 잡기에는 이 대가 좀 약간 부실할 것 같은데 좀 큰 거 없나요? 이제 어린 물고기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제빵어가 사냥하러 와요. 아. 네. 근데 제빵어가 잡혀도 바늘이 부러지면 부러지지 낚싯대가 꺾어지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제빵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뚝 눌러서 끊어주셔야 돼요. 슈. 저 끝에 더 깊이 내리셔야 되세요. 설마 지금 먹힌 건 아니겠죠? 네. 하나 둘 셋 세고 없으면 끝난 거죠. 야 진짜 없네. 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금방 뭔가 치고 갔는데요. 아, 뭐지? 아, 뭐지? 얘네들이 되게 똑똑해. 금방 가져가. 자, 하나 둘, 셋? 설마. 됐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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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3초 만에 잡았어. 야, 근데 이건 너무 큰데요? 입도 아니고. 야, 얘야, 너 누구니? 어머. 제주에서 각재기라 그러죠. 아, 각재기. 우리 각재기 꼭 엄청 좋아하는데. 생동감 넘쳐. 첫 수확이었습니다. 야, 요 낚싯대 끝을 봐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넣을게요. 자, 끝을 봐주세요. 뭔가 투둑한 느낌 나면 빨리 치시는 거예요? 잡아채야 돼요? 잡았어! 야! 고생이! 제주도 고생이! 어! 야, 이. 자! 예! 하나, 둘, 셋! 자! 지렁이구만. 얘네들이 지렁이를 좋아해서. 예! 전갱이! 이렇게 제가 손맛을 익히며 낚시에 열중하고 있을 때
선장님도 옆에서 함께 세월을 낚고 계시더라고요. 아, 선장님이라고 그 물고기 다 잡아버리면 뭐 이 세상에 물고기들 다 씨가 마르지. 안 그랬어? 맞잖아요. 쓸쓸하게 저렇게 잡아보십니다. 자, 방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엔 대박나고 우리 제주도민들 다 잘 살고 우리 한국 국민들 다 잘 살라고. 자, 우리 용왕님께 빌면서 자 가세요. 아, 이것도 정말 교육이죠. 비록 어린 물고기들이었지만 한림바다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낚시도 해봤겠다. 이제는 맛있는 걸 먹어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다면 고민 없이 다양한 한림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곳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주된 메뉴, 한상 차림이 있다고 해서 네, 찾아왔는데 이야, 네. 이거. 싱싱한 갈치. 임금님, 그 수라상 필요 없네. 먹어봐봐. 아유, 먹어봐봐.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아이고. 아니, 어릴 때는 이게 아이고, 갈치 그 뼈가 많아가지고 그 발라먹기 싫어가지고 잘 안 먹었거든요.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 아이고, 못 살게요. 아, 옆에. 이거 영 떼놓고 떼동. 중요해요. 구이도 먹어봐봐. 얼마나 큰큰한 갈치. 사장님. 뭐, 밥도 줘. 아니, 지금 이게 먹고만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하고 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한림에 이 수산물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또 한상 차림을 또 하게 또 된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광 손님들이 오시면 그래도 한 가지만 딱 먹는 것보다 그래도 조림도 먹고 좀 갈치도 구워서 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상 차림에서 저렴하게 그냥 안 비싸게 그냥 해야지 하고 내가 이거는 결정해서 내가 선택한 거. 조림이면 조림, 구이면 구이, 기왕이면 다 맛보길 바라며 만든 한상 차림 메뉴랍니다. 이것도 다 안 먹어도 딱해. 이거 성게국은 이거 저 비양도, 비양도 성게. 이게 비양도 성게. 우리 아저씨가 저 해녀배 해. 아, 성게가 이게 색감이 야. 아이고 이거. 이거 다 밥 좀 말아가지고 아이고 호강임자 아이고 호강임자 옥돔살 다 올려가지고 미역국 다 할게. 아이고 복스럽게도 먹음자. 또 갈치 바르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아유 큰 뼈 싹 바르고 성게 잔뜩에 갈치 이치로 그냥 발랑 먹으면 뼈가 하나도 죽게. 여기 한림 해안로가 업한장 바로 배가 이렇게 딱 정박해서 바로 잡아와서 바로 여기서 이제 손질해서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렇게 신선한 걸 먹을 수 있는 이런 곳. 이런 게 진짜 찐맛집 아닐까요? 한 줄병. 나도 모르게 한 그릇 뚝딱.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바닷바람을 쐬어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덥고 맨날 허약해져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오는 것 같고 요즘 좀 힘들어요. 아휴, 좀 맛있는 거 담백한 거 없나? 시원한 거. 시원한 음식을 찾는다고요? 영양 보충 음식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떨까요? 이게 또 한치가 또 이렇게 또 제철 아닙니까? 그래서 한치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치 먹으러 왔지만 여기는 보말 전문점이라는 거. 여기 사장님이 보말 전문가래요. 이렇게 많은 보말 한꺼번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나죠? 이거는 회국수도 아닌 것이, 물레도 아닌 것이,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칼국수면이야. 직접 반죽해서 지금 여기 보면 와, 이게 좀 반죽이 지금 가득 지금 저장돼 있는데 칼국수예요. 직접 뽑은 칼국수면. 독특합니다. 이런 물레 비주얼에 안에는 칼국수가 있어. 그리고 위에는 한치, 싱싱한 냉동된 한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맛있겠다! 쫄깃함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국물도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적절히 매콤한 게 입맛을 돋궈주더라고요. 아, 칼국수면이 굉장히 쫄깃쫄깃, 쫄깃한데 그 옆에서 딱 씹히는 그 한치의 이건 쫄깃이라고도 말 못하겠어. 쫙 녹진한 것이 마지막에 그 한치의 껍질이 쫙 씹히면서 아락!
아작 가는 그런 쫄깃함. 사장님 이게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아 이거 또 이 사장님만의 이게 면 노하우가 또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네, 노하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밝힐 수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다 뭐 저희 뭐 전분, 찰밀가루 한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가요. 그 반죽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숙성해서 그다음에 쫄깃쫄깃해져요. 이렇게 먹고 이번에는 보말 덮밥입니다. 그냥 다 보말이야. 아, 딱 고소한 참기름 향이 그냥. 여기서 잠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보말 이야기입니다. 일반 분들이 보통 아시는 게 이제 알고 있는 보말이 먹보말이에요. 근데 이게 먹보말. 예, 이제 수심에 따라 가지고 이 모양이 틀려요. 제일 깊은 바다에서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수들이 세분하거든요. 예, 그림처럼 육지로 올라오면은 올라올수록 이제 모양이 동글동글동글해져요. 아. 육지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참보말이에요. 참보말. 예. 보말이 너무 좋아. 동글동글한 참보말은 덮밥에 쓰이고요. 각진 수두리 보말은 갈아서 보말죽 중에 사용된대요. 근데 다 먹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수많은 보말 전문점들이 있지만 한림 해안로에 오면 보말 전문가가 해주는 보말 요리가 있다. 한림항이 옆에 있어 다양한 수산물이 발달한 한림 해안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체험 가능한 낚시 체험부터 싱싱하면서도 맛있는 수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들까지 도민들도 관광객도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곳 한림해안로 놀러 오세요.